아, 태반가요. 여기 있어야 되겠다. 대방광안을 빼고 적어가지고 옆에다 적었습니다. 이쪽으로 들어갈 거예요, 지금. 이렇게 해서 등엄경, 본경 다섯 가지 명칭이 있어요. 다섯 가지 명칭이 저 밑에 나오는데, 거기에서 어제 말했던 것은 줄인 거죠. 대불정 여기 것 하나 빼고, 1번은 제일 첫머리 석자만 가지고 꼬았고, 그 다음에 3번은 전체 다 가지고 꼬았고, 그랬죠? 대불정 열애밀인 수정요. 그 다음에 이제, 5번에 가서 제보살 만행 초능음. 요렇게만 따왔죠? 전체 가운데. 그러니까 1번에 가서는 위에 것만 따오고 또 5번에 가서는 밑에 것 따오고 3번은 전체를 다 따왔고 그리고 4번하고 2번은 하나도 안 따왔죠?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대불정 책도 뭐 제대로 준비 안 되는데 제목이나 좀 자세히 설명하고 오늘도 서론할 거예요. 책 때문에 불평하지 마세요. 며칠을 두고라도 뭐 설명이 할 수가 있지. 대불정 열애밀인 수증요 제보살 만행 초능엄 경 이렇게 해서 대불정 열애밀인 여기까지 하면은 일곱 자 여덟 자 아홉 자열 자 열한 자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자로 되었죠. 경자 빼고 열아홉 자고 경자까지 합쳐 가지고 이십 자로 되어 있죠. 대불정은 큰 부처님의 정수리와 같다 해서 볼수 없는 최상의 진리. 그것을 대불정으로 표현했죠. 부처님이 정각을 성취한 그 진리가 대불정이요, 바로. 그러므로 이 법은 열애의 미린이 된단 말이죠. 열애의 미린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본각 진성이지요. 본각 진성 그 자리가 바로 열애의 미린도 되고, 처음에 수행하는 보살도를 닦을 때 그때가 열애 미린이
바로 그거지요. 그래서 이 다섯 제목이 전부가 줄이면은 경지, 기익, 성수, 묘묘, 인과 여섯 가지로 말할 수가 있죠. 경지, 기익. 저 다섯 가지 제목을 전부 줄이면은 경지, 기익, 성수, 묘묘, 인과.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이죠. 다섯 속에 다 들어가요. 요게 이제 미리네 해당 되죠. 그래서 경을 결집하는 이 편찬할 때 다섯 가지 명칭을 열아홉 자로 이렇게 줄인 것은 대단히 잘했다는 그러한 것을 후대에 그렇게 평을 합니다. 그래서 다섯 가지 제목이 그런 여러 가지로 광범위하지만 뜻을
집약에 보면은 경지 기익 성수 요묘 인과 뿐이다 말이죠. 그래서 다섯 가지 제목을 대불정 열애밀인 수증요의 제보살 만행 수능음으로 간 것이 대단히 잘된 거죠. 경이라고 하는 것은 경계는 대상입니다. 법이죠, 법. 우리가 불도를 닦아서 불도를 깨달으려고 가는 것이 바로 그 어떤 우리의 대상 경계입니다. 경계라는 것은 상대가 되는 법 같은 것을 기응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열의 미린이라고 하는 미린 그 자체가 기응에 해당이 된단 말이죠. 그리고 요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지혜에 해당됩니다. 지라고 하는 것은 어떤 법의 이치를 통달하는 그런 능력이죠. 기응은 소가 되면은 지는 등이 되죠. 그래서 지는 요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지라요. 그 다음에 기라고 하는 것은 중생 근기죠. 어떤 사람들이 이 능엄경 법에 필요하느냐. 능엄경 법을 닦을 수 있는 사람들이 보살들이니까 보살이 기에 해당되고 이기라고 하는 것은 닦아서 징득하는 게 이익이다 말이죠. 보살들이 이 법을 닦아서 체득하게 되면은 이건 체득 아니요? 닦아서 체득하는 게 이익이 있거든요. 그게 바로 이익이고 성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열의 미린자리고 성은 본래의 마음자리 심성이 바로 열의 미린이거든요. 수라고 하는 것은 닦아 징득하는 요의 수직요의라고 하는 네 글자가 닦는 것에 해당이 된단 말이죠. 닦더라도 요의로 닦아야지 불요의로 닦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수직요의라는 하는 것은 닦는 것에 해당되고 요라고 하는 것은 만행 수능음은 가장 중요한 거예요. 만행을 전부 다 완성하는 완성이 바로 수능음이니까 만행 수능음은 요에 해당되고 요는 요한 것은 뭐냐 미린 요이 미린 요이는 묘한 그 신묘한 기묘한 그런 진리이기 때문에 미린 요이라고 할 경우는 묘에 해당되고 인이라고 할 때는 처음에 닦을 때가 인이죠. 징득할 때는 결과가 되죠. 성불할 때는 성불하기 전에는 인이니까 요의로 닦는 것은 인이 되고 요의로 체득하는 것은 과가 된다. 그래서 다섯 가지 경 제목이 경지, 기익, 성수, 요묘, 인과에 벗어나지 않는다는 그 내용입니다. 그렇게 한 것은 바로 정맥소에서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7단으로 해석을 했었죠. 정맥소에서는. 정맥소에서는 7단으로 어떻게 해석했냐면은 여기다 이제 띈 거죠. 처음에는 대다 띄고, 그 다음에 가서 두 번째 가서는 불정에다 띄었고, 세 번째 가서는 열의 미린에다 띄었고, 그 다음에 네 번째 가서는 수직료에다 띄고, 다섯 번째 가서는 보살 만행에다 띄고, 여섯 번째 가서는 수능함에다 띄고, 일곱 번째는 경에다 띄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7단으로 해석을 합니다. 정맥소에서는. 정맥소가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대불정 칫다 다반다라라고 하는 것은 다반다라는 지금 범어라요. 칫다 다반다라라고 다반다라는 대백산계라는 뜻입니다.
자반다라가 대백산계요. 대백산계라서는 그것도 비유아입니까? 모두 다 대불정도 비유고 대백산계도 비유라요. 대백산계가 바로 치따 다반다라고, 치따 다반다라를 중국말로 풀이하면은 대백산계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큰 하얀 일산, 산이라고 하는 것은 일산이죠. 산하할 때, 파라솔같이 비 올 때 양산, 우산 같은 거, 그와 같이 사람을 덮는 게 일산이죠. 태양을 가리우면 양산이고, 일산이고, 비를 가리우면 우산이고, 그와 같이 열애장 마음자리가 우주 법계를 다 이렇게 감싸고 가리운다는 열애장 마음을 대백산계에다 비유한 거예요. 하얀 일산과 같단 말이죠. 그게 짓다 다반다라고. 무상보인이라고 하는 것은 위없는 보배의 가장 보배, 보배로운 옥새와 같은, 나라 임금이 옥새가 있어야 임금노릇을 하지요. 옥새와 같은 부처님의 최상, 가장 위없는 보배의 도장과 같단 말이죠. 이 능엄경 법이. 그리고 치방열의 청정해안이다. 치방 부처님의 청정한 바다와 같이 해안이라고 하는 말이 해인이란 말과 통하지요. 해안 스님도 있죠. 전지식 스님 가운데 저 능가산 내장사에도 많이 것이 저 내장사나 저쪽 저 내소사에 많이 계시는 해안 바다의 눈이다 말이에요. 해안이란 말이 여기서 나오잖아요. 청정 해안이라, 청정한 바다 눈이다. 해안은 바로 지혜의 눈이죠. 뭐 지안이죠. 또는 해인이라는 말하고도 통하고 바다인 것 같은 지안. 청정한 바다가 뭐겠어요? 청정한 바다는 청정한 마음바다. 청정한 마음바다를 꿰뚫어 보는 것이 청정해안입니다. 치방열애대로 치방 부처님의, 치방세계 여러 부처님의 청정한 마음바다의 밝은 눈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밝은 눈이 열려서 이 수능함의 법을 통달하신 그러한 도리를 치방열애 청정해안이라고 합니다. 그까지가 첫 번째 능엄경 제목이고, 그 다음에 국어친인 도탈아란 그 성비군이 득보리심, 아 한자 빠졌네 또. 여기다 마음심자를 하나 넣어야 돼. 여기 득보리심, 보리심을 얻게 하고 이 변지해라, 변지해 들게 한다. 친인이라고 하는 친과 인을 구호했다. 친은 부처님이 능엄경에 나오는 설법의 대상자가 바로 안한존자입니다. 능엄경에 보면 안한존자가 많이 나오죠. 안한존자는 부처님의 친척, 바로 사촌 동생이니까 친이라고 하고, 안한존자가 마등가라고 하는 마등가한테 타락할 뻔 했죠. 마등가하고, 안한존자하고 여기에 얽힌 사연이 나옵니다. 마등가는 여자고, 안한은 남자인데, 마등가가 안한을 유혹하려고 했었죠. 그래가지고 그 범천의 주문을 가지고 안한을 납치해가지고 자기 방에다 눕혀놓고 말이죠. 그런 사실이 능엄경에 나오는데, 그래서 부처님이 능엄신주를 이렇게 주문을 연설하시고 안한을 구제했죠. 안한을 구제함과 동시에 마등가라는 그 여인도 같이 따라와가지고, 그래서
머리 깎고 중대왔어요, 나중에. 그래가지고, 마등가라는 그 여인은 나중에 중대가지고 비구니가 되었거든요. 그게 성비구니라요. 마등가가, 마등가라고 나옵니다. 이 마등가. 마등가라는 여인이 나중에 중된 이름이에요. 아라한까지 되었습니다. 나중에 중되어가지고 성비군이라고 말하죠. 마등가라는 말이 성의 뜻이에요. 성. 남성, 여성하는 그런 성도 되고 마음 침성하는 그런 성도 되지요. 음녀라고 나오죠. 그 마등가가 중되어가지고 이름이 성비운이라요. 그러니까 친인을 구호했단 말은 친은 안 아니고 성비운이는 인이란 말이요. 인연이 있다는 뜻이에요. 마등가하고 따지고 보면은 마등가하고 안한 존재하고 과거 전생에 500생 동안 부부가 되었다거든. 과거 전생에. 그리고 금생에도 부부 될 뻔 했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인연이 있잖아요. 안한 존재하고 인연이 있으면 부처님하고도 인연이 있어가지고 부처님 설법 듣고 또 아라한까지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인연이 있다는 뜻이니까 친은 안한이고 인은 성비군이. 그래서 친과 인을, 친척과 인연이 있는 사람을 구호해가지고 안한과 미성비군이를 도탈하여. 도탈하는 제도에서 해탈시켜서 어떻게 하느냐. 그래가지고는 득 보리심, 보리심을 얻게 한단 말이에요. 보리의 마음을, 마음 진짜 빠졌어요. 그래서 이 변지해라. 변지해에 들어가게 했다. 능엄경 법문이 변지해라요. 변지해. 변지해란 말이 처음 나오죠. 다른 경에서 못 봤죠. 변지해. 부처님을 뭐라고 말하죠? 정변지. 열의 명호가 열의 은공, 정변지, 명행족, 선서, 세간에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정지, 변지. 부처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바르게 잘 아시는 분이고 두루 잘 아시는 분이다. 정변지를 그냥 줄여서 변지하라고 했구만요. 정변지가 내나 변지 아니오. 정자만 빠졌지. 그래서 정변지의 바다에 들어간다. 부처가 되면은 우주만법을 다 통달해서 두루두루 잘 아시는 변지라. 두루 아는 바다. 두루 아는 바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바다를 말한 겁니다. 마음. 많거나 깊거나 넓거나 크거나 할 때 바다라고 그래요. 물이 범람해서 홍수가 치면은 물바다 하지요. 불이 크게 나서 온 산천을 다 태우면 불바다라고 하지요. 또 사람이 많이 모여 있으면은 인산, 인해, 사람바다. 마음도 마음바다라고 하지요. 바다란 말은 태평양만 바다가 아니라 바다가 많습니다. 침해, 성해, 예? 대천 한바다라고 해요. 대천 바다? 대천 한바다라는 말이 맞아요. 마음이 넓다 할 때. 예? 마음이 넓다 할 때 그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괜찮은 말이에요. 넓기만은 관계가 깊고 크고 넓고 내가 아까 말했잖아요. 광대 부변하고 깊고 또 끝이 없는 것이 바다라요. 바다는 물 중에 최고 넓은, 넓고 크고 가장 깊은 물이 바다 아니오. 해인이라고 하는 그 바다의 자와 똑같지 뭐. 그래서 변지의 바다에 들어간다. 바다가 육지보다 더 크지 않아요? 육지의 한 3배가 바다니까. 뭐.
바다 하면은 뭐 대단히 큰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세계도 뭐라고 말합니까? 세계 화장 차례, 응? 차례라고 하잖아요. 차례 세계의 바다. 세계도 은하계 뭐 수 억만 은하계가 다 바다예요. 그래서 변지의 바다에 들어가게 했다 하니까 안한과 또는 마든가 성비구니를 제도해가지고 보리심을 깨닫는 마음을 얻게 하고 부처님처럼 잘 아는 두루 아는 그 바다에 그래 진리를 두루 하나만 알면 안 되죠. 하나만 알고 둘 셋을 모르면 안 되잖아요. 두루두루 잘 알아야 변지죠. 그래서 두루 아는 그 바다에 들어가게 한 법이라고 해서 두 번째 이름이 이 변지하고 세 번째는 열애밀인 수증료이고 그건 어제 했고 네 번째 가서는 대방광 원각경도 대방광이 나오고 하암경도 대방광이 나오는데 능엄경도 대방광이 나오죠. 크고 법답고 넓은 묘한 연꽃의 광이라 법화경을 묘법 연화경이라고 하죠. 그렇다면 법화경 진리도 이 속에 다 들어있어요. 능엄경 속에 하암경, 법화경, 유마경, 원각경, 금강경, 반야심경 또는 열애장경 또 미렴경, 승만경 모든 대승경전이 능엄경 속에 다 들어있어요. 능엄경이 대승경전의 가장 핵심이요 축소판이라요. 능엄경만 잘 알면 뭐 다른 것은 저절로 다 알게 되죠. 그래서 대방광이라는 말은 대승경전만이 대방광을 씁니다. 대승경전 중에 최고 대승경전이죠. 크고 법답고 넓고 넓은 묘한 연꽃과 같은 연화왕인 시방은 부처님 어머니다 말이죠. 부처님을 출생시키는 부처님 어머니라 말이죠. 아들, 딸을 생산하는, 출생하는 어머니와 같이 시방의 부처님을 다 탄생시키는 어머니예요. 바로 능엄경 법이. 그리고 다란이 주라. 다란이 주란 말은 능엄경이 다란이가 나오잖아요. 능엄주 굉장히 깁니다. 많아요. 다란이 치고 능엄주 같이 많은 것도 별로 없죠. 그래서 다란이란 말은 비밀주, 총지, 총지 여러 가지를 여러 가지 그 의미를 함축해서 많이 가지는 그런 의미의 주문이 능엄경에 나옵니다. 그래서 능엄경은 사실상 두 가지가 다 포함되어 있지만은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능엄경을 일교라고 봅니다. 능엄경 법문 자체가 설명을 진지하게 했으니까 현교도 되고 또 능엄경 속에 비밀주가 있으니까 다란이가 있기 때문에 일교 이걸 다 겸비한 거예요. 능엄경은 현밀 일교를 다 겸비했어요. 현교와 일교. 일교가 바로 다란이요. 다란이란 말은 비밀주. 비밀 주문. 비밀주를 이제 다란이라고 말하죠. 그런 뜻도 있고 또 이 법은 모든 법을 다 총지했다 해서 총지라고도 말할 수가 있는데 주자가 있으니까 비밀주가 맞지 않아요? 주문주자 능엄주. 그 다음에는 다섯 번째에서는 관정장구 제보살 만행 순응엄경이다 말. 관정장구라 하선 관정이라는 말은 옛날 임금이 자기 태자를 책봉할 때 동서남북 바닷물을 병에다
담으다가 태자를 책봉식 할 때, 태자를 이제 만들 때, 그때 이제 물로 이렇게 머리에다 대줘요. 자기 아들 그 임금이 되라고, 나중에. 그래서 사회를 통치해라고. 그게 이제 기독교에서 세례하는 것이 바로 관정법이라요. 인도 고대의. 예수가 저쪽 티베트 쪽으로 가가지고 그 배운 거예요. 다 불교도 배웠고 다 배웠어요. 예수가 중교했잖아요. 이 사람은 불명받고 중교했는데 작은 집이 큰 집을 능가하려고 지금 가지. 작은 집. 사실은 불교에서 보면은 예수는 서자택이라요. 불교에. 작은 아들도 제대로 못 되고. 관정장구도 다 거기다 배워가지고 관정법을 배워서 지금 세례를 가는 거지. 그래서 정수리에다 부어준다는 그런. 그래서 부처님이 법왕자나 어떤 보살들에게 부처가 될 수 있는 그런 실력이 있는 사람에게 세례를 해주는 거, 관정을 해주는 거. 그래서 그걸 관정 장꾸란 말은 그러한 법을 말한 문장, 문구를 장꾸라고 합니다. 친묘장꾸 나오죠? 친묘장꾸 대달하니 하는 그 장꾸와 같아요. 장꾸는 바로 문장, 법문 그 뜻이요. 법문도 장꾸라고 하잖아요. 여러 보살의 만 가지 행을 완성하는 거. 순응하면 필경 견고하다고 완성한다는 그런 의미라. 이거 다 닦아버리죠, 이제. 그렇게 다섯 가지로 되어 있는데, 다섯 가지를 줄여버리면 이렇게 되고, 더 줄이면 이런 내용이고,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응엄경은 별명이 있습니다. 별명이.